창업에 뛰어든 돈의 소상공인 절반 이상이 3년을 버티지 못한 채 문을 닫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 침체로 매출은 주는데 출혈 경쟁 때문에 버티기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제주도 내 대표 상가 밀집 지역인 누에마루 거리입니다. 옷가게와 식당 등 곳곳에 임대 안내문이 붙여져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되다 보니 높은 월세와 가게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한 겁니다. 한때 권리금이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에 달했지만 지금은 매물이 나와도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길거리에 사람들이 안 다녀요. 그만큼 또 돈이 어려우니까 쇼핑하는 것도 덜하고 아끼려고 노력하니 우리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은 더 힘든 거죠. 인건비도 오르고, 그다음에 전기요금도 많이 내야 되고, 그다음에 집세도 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버는 건 없고 지출은 많으니까 살아가기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 침체로 인해 도내 소상공인의 절반 이상은 3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소상공인의 영업기간별 폐업 사업체 비율은 1년 미만이 23.5%, 1년에서 3년 미만이 32.7%로 절반이 넘는 56.2%가 3년 안에 문을 닫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원인은 매출액 감소입니다. 도내 소상공인 사업체당 연 매출액은 2015년 1억 4,200만 원에서 2021년 1억 3천만 원으로 1,200만 원 감소했습니다. 호남 지역에서 같은 기간 매출액이 줄어든 곳은 제주가 유일합니다. 또한 10명 중 4명꼴로는 매출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족한 양질의 일자리로 창업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면서 출혈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21년 기준 도내 소상공인 사업체는 11만 2천여 개로 2015년과 비교해 60.6% 증가했습니다. 개업과 폐업 사업체 수는 2015년만 하더라도 엇비슷한 수준을 보였지만 2021년 들어 개업이 3천 개 이상 많아졌습니다. 그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그 골목 상권에 있는 그 가맹점주들 그리고 소상공인들 분께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센터에서는 그 소상공인들의 이제 창업부터 시작해서 경영 그리고 성공까지 모든 거를 이제 다방면에서 지원을 지역 경제 버팀목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경영 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